안녕하세요. 솔로몽 목수입니다. 오늘도 책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책은 예경 출판사에서 나온 곤브리지의 서양 미술사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손바닥보다 약간 큰 사이즈로 되게 작죠. 그리고 두께는 되게 상당히 두꺼워요. 이 서양 미술사 책이 원래는 엄청 큰 사이즈로 있어요. 큰 사이즈로 있고 되게 두껍고 또 칼라판이라서 상당히 좀 무겁고 약간 그런데 요거는 이제 보급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책입니다. 근데 보급판이라도 이 금액이 27,000원이거든요. 근데 이큰 사이즈 책하고 그렇게 많이 금액 차이가 있지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조금 비싼 감은 있긴 하거든요. 네, 비싼 감은 있는데 그래도 휴대하기에는 아주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안에 있는 거는 내용은 그대로 다 똑같고요. 안에 사진이나 그런 것도 이렇게 다 칼라판으로 칼라로 돼 있고 종이 자체도 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비쌀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사진도 있고. 있고 이 안에 보면은 이게 양장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가능끈이 있어요. 가능끈이 있는데 또 이렇게 두 개나 들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두껍다 보니까 가능끈 하나로는 안 돼서 두 개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만듦새도 상당히 좋습니다. 첫 번째는 서양미술사였고요. 다음 책은 열린 책들에서 나온 프리드리히 빌헬름 니체의 산문.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입니다. 제가 초반에 조금 읽다가 제가 말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꼭 한번 읽어보고 싶은 책이라서 샀습니다. 니체 책은 뭐 그냥 기본적으로 좀 읽어봐야 할것 같은 책이라서. 다음은 사드의 미덕의 불운이라는 책입니다. 미덕의 불운, 열린 책들에서 나온 거고 이 사드의 책은 한 번도 안 읽어봤는데 이 고전소설 읽다 보면은 사드에 관련된 이야기가 간혹가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작품을 쓰는 건지 잘 몰라가지고 한번 읽어보려고 주문을 했습니다. 다음 책은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약간 다르죠? 요거는 교보문고에서 교보문고판으로 따로 양장본으로 해서 나온 책입니다. 내용은 똑같고요. 카바만 이렇게 양장본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은 양장본 사는 게 약간 더 좋아요. 그리고 뭐 그렇게 금액도 많이 차이 안 나기 때문에 다음은 김영사에서 나온 대니엘 카너먼의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이고 이것도 두꺼운 책이에요. 근데 이 김영사에서 이렇게 두꺼운 책들이 약간 좋은 책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는데 요거는 또 독서 모임에서 추천을 많이 하셔가지고 나온 김에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 책은 동서문화사에서 나온 몬테크리스토 백작 1권, 2권이라는 책이고 이게 아마 다른 출판사에서 5권짜리인가 6권짜리로 나왔던 책이에요. 그래서 요거 제가 몬테크리스토 백작은 뮤지컬로 봤거든요. 뮤지컬로 봤는데 이 내용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르 뒤마 책은 아직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아가지고 요거는 한번 보려고 주문을 한번 했습니다.
다음 책은 열화당에서 나온 존버거 작가의 결혼식 가는 길이라는 책이고, 이건 아직 새 책이라서 안 뜯어봤는데요. 존버거 책 아직 안 읽어봤는데, 그렇게 길지 않은 작품들이라서 그래서 읽어보려고 계속 나온 보이는 대로 지금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작품은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책이고요. 더 스토리 출판에서 나온 초판본 커버로 나온 책이에요. 예전에 한번 읽었는데 변신책 다시 한번 읽을 것 같아가지고 주문했습니다. 다음 책은 민음사에서 나온 프루스트 그래픽이라는 4.5100주년 기념으로 나온 책이에요. 프루스트에 관련된 쓸데없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쓰잘데기 없는 거. 마르셀 프루스트의 서재 해가지고 뭐 이런 책이 있었다. 뭐 프루스트의 취미, 프루스트의 코수염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뭐 이렇게 막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그래픽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시험 보려고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인데요. 네, 제임스 조이스의 더블린 사람들이라는 책입니다. 제임스 조이스 이제 뭐 율리시스가 가장 유명한데 그것도 아직 안 읽었고 제임스 조이스 책은 한 번도 안 읽었어요. 그래서 이 더블린 사람들이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이렇게 분량적으로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먼저 이제 입문해 보려고 주문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읽었던 책이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변신이란 책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또 책 소개하는데 많이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지를 못했네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미있는 책 설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